아멘. 피아노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 난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죽어야 사는 것이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첫 번째 독자로 염두에 두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지만 독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독자를 염두에 두고 A라는 사람에게는 A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B라는 사람에게는 비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사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이 네 개가 잘 모아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로 제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하면 이 출애굽이 가장 큰 기억이죠. 출애굽 하면 엑소더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기억이고 절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때문에 이스라엘이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이고 이스라엘의 삶의 시작이고 민족의 시작이고 뭐 하여튼 시작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예수님의 출생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14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애굽이란 단어가 무려 세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애굽, 애굽, 애굽. 이렇게 지금 애굽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오신 분임을 말씀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애굽이란 말을 세 번이나 이렇게 떠올림으로써요,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마치 출애굽 전에 모세가 탄생할 때와 거의 같은 상황임을
지금 메시지로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게 두려워서 바로 왕이 유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소위 유아 살해 명령이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린 명령이 남자아이는 무조건 두 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라. 무조건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게 유아살의 명령입니다. 이 와중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부모가 차마 나일강에 버리지 못하고 갈대상자에 담아서 물 위에 띄우게 되죠. 이게 모세란 이름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 나일강 유아살의 명령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아살의 명령은 잠깐 동안 있었던 명령입니다. 길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의 형 아론은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세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도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었거든요. 남자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유아살의 명령을 내리는 게 롱타임은 아니었다. 1, 2년 매우 짧은 기간이었고 임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상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역사가인 요세푸스, 저희가 그냥 하도 많이 들으셨죠.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매우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유아살의 명령이 일어났느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얀네와 얀부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에게 모세가 태어날 것을 얘기했고 그 사실을 안 바로가 살해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메드오서 3장 8절에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얀네와 얀부네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부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서 유아살해 명령을 일으킨 장본인이 얀네와 얀부네다,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세푸스의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사를 정확하게 예언할 줄 아는 매우 현명하고 거룩한 서기관들 가운데 한 서기관이 왕에게 나와 얼마 안 있어 이스라엘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장성하면 이스라엘인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애굽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그의 덕성은 그 누구보다 뛰어날 것이고 그가 누리게 될 영광은 만세에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서기관의 의견에 따라 이스라엘인들이 낳은 모든 산의 아이는 강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명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참조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상황이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정확히 그 정보를 줬기 때문에 헤롯이 그 유아살해 명령을 내린 거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한 것과 같이 해서 그 시기를 정확히 알아본 후에 두 살 아이의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이제 헤롯 대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거죠. 분위기가, 상황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이 1장과 2장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독자들인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거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너무 똑같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는 왜 유대인들로 하여금
출애굽과 예수님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 모세 때 애굽과 같은 곳이 되었음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에 애굽과 같이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의 출애굽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걸 두고 그걸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오히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한 해석입니다.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같은 곳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애굽의 바로왕이 했던 일을 유대의 왕인 헤롯이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바로왕이 했던 일을 유다 왕이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애굽이 어디냐면 애굽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그 애굽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어떻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꺼내셨냐면 바로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애굽의 장자만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장자도 함께 죽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죽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지만 양이 대신하여 죽었잖아요. 양이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실상은 죽은 거와 같은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바로의 장자가 죽었거나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은 거나 이 장자의 죽음은 대표성입니다. 첫째는 항상 대표예요. 그래서 첫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도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의미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되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성전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될 수 있나?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성전과 서기관과 율법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단순히 헤롯 왕 때문만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으로써 나온 의가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열심이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의 전체의 내용은 바로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대결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하여 지금 부딪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의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출애굽할 때 탈출하려면, 여기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죄로 정죄받고 그 죄로 죽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의에 이끌려 애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은 다 인식하지 못했지만 바울이 그 의미를 다시 신약성경에서 해석하기를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거듭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걸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시이죠.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는데 죄인으로 죽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살면서 죄로 정죄받아 한번 죽고 의인으로 인정받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나의 의가 십자가 복음 앞에 정죄받아 죽고 주님의 의가 나를 이끌어서 나를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어제도 좀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죄를 모르고 내가 죄인이란 사실에 깊은 동의도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복음인데 죽음에 대한 정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복음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곳곳에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복음이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건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도 복도 생명도 아닙니다. 그거 믿고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결코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도님들,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죽어야 주님이 내게 주신 의가 생명으로 내게 부어지고 그래서 진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죠.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가 의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오늘 많이 살펴보는데요,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살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별세한다는 말이 참 재밌는 게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해보면 엑소도스입니다. 발음도 똑같아요. 엑소도스. 예수님께서 엑소도스 하실세 그래요. 여러분 이 엑소도스는 departure, death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엑소도스를 뜻하기도 하고요.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이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뭘 의미하냐면 이 죽음의 법칙, 사망의 법칙에서 이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먼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죽고 살아난 사람은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값비싼 옷을 입었는데 왜 누더기 옷을 다시 찾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너무 비싼 고귀한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죄로 얼룩졌던 나의 의를 또 입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주님의 십자가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의로 살겠다 결심하고 주님의 의를 기뻐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는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느낌, 내 생각, 내 상황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인생으로 삼고 그 구원에 내 인생을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가 주님의 것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이 바른 구원의 복음 위에 서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좀 특별히 가지고 한번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매일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나의 의가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복음에 이끌려서 나의 의는 죽고 주님의 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주옵소서.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몸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올 한 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건강과 재정, 관계, 자녀들의 문제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힘보다 주님이 이끄심이
더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올 한해 저희들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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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입혀주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 오늘도 나를 주장해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음을 주님, 주님, 그 믿음에 서서 확신 가운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킹스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올 한 해 동안도 주님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아버지 주어진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읽고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와 기도로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해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들, 자녀에 대한 염려들, 건강에 대한 염려들, 사람과 시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결론 지을 수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원하 없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심어서 열매로 거두는 하나님 귀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여 결론임을 올 한 해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시대가 주는 아버지 하나님 암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담대하게 바라봄으로 이 시대가 주는 염려와 두려움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덮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말씀 의지합니다.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 생명으로 알고 오늘 또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듯 헤롯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듯 세상이 믿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담대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